안녕하십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운동 피드백을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올리면 한 10분? 20분? 오시려나 이게 좀 했는데 7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좀 추렸습니다. 너무 섭외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 운동 피드백이라는 게 신체 구조가 다르고 운동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서 운동 자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서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분이십니다. 강민씨고요. 나이는 24살. 경력은 4년차라고 하시네요. 유추 천추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시고 반월판이 파열되셨대요. 그러니까 반월판이 또 파열됐으면 좀 무릎이 어떻게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쿼트를 진행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메일을 드렸습니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비난은 안 하고 비판은 조금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기압포터 좋으시네요. 잠깐만. 근데 원판이 조금 불편하네요. 원판이 큰 걸 좋아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걸 끼셨다. 농담이고 저도 이제 기록 증가나 이럴 때는 뭐 1kg짜리 뭐 2kg짜리 원판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 170 정도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고중량이시죠. 이제 근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브레이싱 이제 이 코어는 잘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 중량을 내 몸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량을 내 몸에다가 누르는 건지 중량에 이에서 이렇게 따라와줘서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건지가 좀 중요한데 이 풀다운 하듯이 딱 눌러서 내 몸이랑 완전히 딱 고정을 시키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누르면서 얘를 바깥으로 조금 밀어내는 느낌을 가지면서 견갑을 확실하게 더 접어서 흉추를 조금 더 정확하게 딱 세운 상태에서 이 셋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상으로 보는데 발을 보시면서 간격을 딱 맞추시는 건 좋았는데 간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상으로 봐서 그런데 왼발이 조금 뒤에 있어요. 정밀하게 조금 더 본인이 보면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뒤꿈치가 들리는 모습이 조금 있는데 가동성에 이제 문제일 수도 있고 발의 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발가락에 힘을 좀 잘 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발가락에 힘을 꽉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쥐게 되면은 원래 본인이 뜨는 것보다 더 안 뜰 수가 있어요. 좀 내려갈 때 조금 더 천천히 좀 내려가면서 둥근 쪽에 조금 힘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밑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무게부터 고정이 이게 딱 안 되니까 딸려 그냥 내려가면서 밑에서 팡 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분이 근데 부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으신 편인가요? 그렇죠. 무게도 꽤나 고중량인데도 스쿼트 깊이라든지 위로 올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밑에 내려갔을 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 견착이라든지 이 내려갈 때 정확하게 하지 쪽으로 받아서 컨트롤하는 거를 조금 신경을 써두시면은 안정적인 스쿼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 김유리님이시네요. 33살. 경력은 2년이라고 하시네요. 와, 죄송합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여성 구독자분이 있으시는 줄 몰랐습니다. 98.7%인가요? 거의 99%의 남자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영광입니다. 김유리님. 그래서 운동하는 직장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웨이트는 일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이게 바로 올바른 그 웨이트레이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이제 프로 선수고 이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가는 선에서 해야 되지만 일반인 분들이 요거에 너무 빠져들어서 건강을 또 잃으면서까지 일에 조금 지장 가면서까지 좀 악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완전 조화로운 거거든요. 이런 거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고 발목을 한번 다치신 적이 있고 스쿼트 할 때 이제 와이드한 넓이로 계속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등 운동 자세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오른쪽 왼쪽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쪽 균형에서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 아픈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정이 넘치시니까 뒤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스쿼트를 봤습니다. 일반 여성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일단은 스쿼트를 많이 해보시는 느낌이 나는데 스쿼트 볼 때 좀 어떤 부분을 많이 봐야 되냐면 처음에 어떤 견착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고관절을 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다음 내 발의 위치와 바가 어디를 내 몸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냐 이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에 올라오실 때 골반이 확 돌아가면서 팍 넣어야 돼요. 여기 미는 것까지 잘했어요. 여기서 앞으로 팍 엉덩이를 수축을 앞으로 딱 넣어서 끝까지 잘 넣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배 쪽에 브레이싱이 좀 없어요. 딱 잡아놓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하고 그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체형이 조금 어떠신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리를 이제 벌리고 해서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다리 간격이 넓지 않으면 하기조차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이드한 넓이로 했을 때 괜찮아요. 등 운동 자세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 바벨로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바벨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바벨로그에 상당히 좀 피드백 드릴 부분이 많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벤트 오버 바벨로그라는 운동 자체가 이 정답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어떤 궤적으로 당겨서 어떤 근육을 좀 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는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아요. 광배근 자체가 위팔뼈에 달려있는데 얘를 앞으로 그러니까 뻗을수록 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너무 짧다. 두 번째로는 이 광배근을 좀 많이 길게 사용을 해주려면 이 벤트오버라는 자세 자체가 나의 상체가 이 지면과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루는 자세를 벤트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상체가 서 있어요. 이제 거의 서 있기 때문에 사실 등의 전체적인 좀 자극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조금 늘려가지고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바벨로우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저 영상도 몇 개 더 있는데요. 뒤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또 2탄 할 때 또 한 번만 지원해 주십시오. 전 진짜 남자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운동복 아주 그냥 컬러풀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성함 김재민님이고요. 27세 남자 홈트 2개월 헬스 5개월 운동 7개월 차 헬린입니다. 헬린이 7개월 차는 폐세포 아닌가요? 5개월간 이렇다 할 통증이 없었는데 혹시나 증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다들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이거 근데 뭔가 헬린 아닌 것 같은데? 헬린이 맞아요? 저는 헬린이 때 앞으로 갖게 될 내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구독자 10만 올림피아 탑10 올라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갈게요. 고관절 굉장히 잘 써요. 고관절 유연해요, 이 정도면. 일단은 이대로 증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견착 위치가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데 그대로 내가 몸을 거의 세워버린 상태에서 하이바스럽게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바와 체간의 중심이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에 조금 부담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분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견착의 위치를 지금처럼 스쿼트를 할 거면 조금 더 높이세요. 뭐 파워리프팅을 하실 거면은 조금 더 로우바 식으로 좀 더 수면 사슬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앉아서 조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보디빌딩이나 뭔가 좀 다리를 좀 전체적으로 조금 발달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하이바 스쿼트로 자세를 좀 바꾸시면은 조금 좋은 그런 스쿼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체의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자 다음 분 가겠습니다. 자, 성함이 김지현 씨고요. 나이 19, 운동 경력 2년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은 스쿼트를 배운 적이 없어 혼자 연습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수중의 부분과 앞으로 중량을 어떻게 늘려나가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다.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온라이티를 입었어요. 합격. 근데 고3인데 중량이 꽤나 드는 것 같아요. 160인 것 같은데 일단 화질이 제일 좋지 않고 영상이 하나인데 뒤에서 찍은 거라서 조금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스쿼트를 하실 때 목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너무 들어버려요. 자세 자체가 많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뭐 목적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견착을 이제 위에다 좀 잘 하셨는데 이 견갑을 조금 더 확실하게 모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딱 잡고 옆으로 이걸 확 밀면 이 견갑이 뒤로 팍 접히면서 가슴이 탁 열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은 이 손목이 지금 조금 꺾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무게를 누르라고? 무게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내 상체가 숙여진 만큼만 이 팔꿈치의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브레이싱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발의 각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오므린 상태에서 이거를 아래로 꽂는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대퇴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좋았어요. 일단은 고3인데 힘이 굉장히 좋네요. 저 고3 때 스쿼트 160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때는 안 해봤는데 최대 입시학원 때 이렇게 100kg로 막 점프 스쿼트하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고3인데 훌륭하고 이 올라이티 입은 거 자체가 미래가
예, 참참.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독자님들이 스쿼트를 엄청 요청을 많이 해주셨네요. 상체는 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체도 키울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상체 보완할게요. 제가 스쿼트만 하는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서준수님이시고요. 32살. 운동 경력 보디빌딩 4년차. 와, 이 보디빌딩이라는 말을 앞에 쓰셨다. 보디빌딩에 진심이면서 현재 내추럴 보디빌딩 프로카드 도전 중입니다. 자세 피드백 및 훈련 루틴 추천받고 싶습니다. 아, 잘해요. 무게도 몇이야, 이거. 그래도 한 110kg, 120kg 되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프로카드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비대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벤치프레스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팔꿈치 이렇게 팍 펴버리시거든요. 이렇게 가슴에 텐션이 걸려있다가 팔꿈치 다 팍 피는 순간 무조건 3두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3두로가 혈분근으로 쓰이는 건 맞지만 가슴에 텐션이 걸려있는 수준까지만 밀어주시는 게 어떤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절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발을 이제 잘 접지를 하셨는데 조금 더 지면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 잘하네요. 잘하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잘해요. 서준수 씨, 수고 잘하시네요. 제 각도에서 봤을 때도 바패스도 그렇고 고관절의 그 쓰임이라든지 그 스쿼트의 깊이라든지 뭐 코어라든지 시선 뭐 견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브레싱을 조금 더 강하게 해보세요. 뭐 중량이 낮진 않아요.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벨트를 그냥 진짜 찢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스쿼트 자체의 전체적인 자세 잘하시네요. 이대로 가시면 돼요. 이대로 가시면 되고 티셔츠만 온라인 티셔츠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이 앞바라를 입고 계시네. 우리 그 김건우 선수님도 어디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조만간 부산으로 갈 겁니다. 훈련 루틴하고 전체적인 템포 리듬까지 말씀하셨는데 적절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이거 루틴이라는 건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프리웨이트나 이런 3대 운동 자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혈분근들이나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그러신 분들의 효율적인 운동 루틴은 프리웨이트 무조건 많이 하는 겁니다. 단 내 관절이 부담을 적게 가는 편에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구성을 하실 때 프리웨이트를 한 6 정도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신종원님입니다. 24살이시고요. 남자고 3년 했다고 하시네요. 스쿼트 진행할 때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운다. 그리고 일어난 동작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너무 많이 뒤로 나온다. 이게 중량이 300kg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몸이 뒤틀립니다. 뒤로 이렇게 성큼성큼성큼 뒤로 오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거 벨트가 어떻게 찢어진 건가요? 그 벨트가 좀 코끼리 코같이 이렇게 덜렁덜렁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눈에 조금 계속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복압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찍어서 바벨에 가려가지고 견착 위치가 이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조금 로우바 형태의 스쿼트를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살짝 로우바 형태의 스쿼트를 하는데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우는 게 고민이다. 그거는 이제 어떤 상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본인이 고관절을 너무 뒤로 빼서 앉는 자세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많이 기울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리프팅 하기에는 조금 발의 중심이 애매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뒤꿈치가 살짝 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예 이 고관절 아예 뒤로 다 빠져 있는데 뒤꿈치가 살짝 떠버리고 결국에는 이 바랑 내 허리랑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게 고민이라고 하시면 다리 전체를 하실 수 있는 조금 하이바 스쿼트 형태의 그런 자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걸 연습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발을 조금 외전시키면서 그 아래로 그냥 엉덩이 밑을 꽂는다고 생각하고 앉으세요. 뒤로 빼서 너무 앉는다는 느낌보다는. 자, 오해준님, 26세, 웨이트 6년 하셨다네요. 신청한 이유는 하체 운동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220의 벽을 뚫지 못하거든요. 아, 일단 200kg 이상 드시는 거네요. 요치 5번, 천추 1번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알았어요. 한번 갑시다. 일단 장비가 살짝 나야. 손목 보호대, 무릎, 카딜로에 이거, 신발 라이더웨어에다가 위에 저지 입고 벨트 롱온인 것 같아. 기압도 살짝 나.
아, 잘해. 잘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220을 못 가는 이유는 발바닥에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최하단 이 지점에서 발이 흔들려. 발이 떨라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올라올 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정성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견착을 좀 더 강하게 손으로 완전 잡아 눌러놓고 브레이싱을 좀 더 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뭐죠? 정우주님 그냥 온라인하고 보내보셨습니다. 제가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봤는데요. 뭘 받으리고 뭐가 불편하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량도 어느 정도 다루시고 한데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스쿼트 하실 때 무릎에 토크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습하시면은 더 좋은 스쿼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분이신데요. 박동성님이시고요. 나이가 42살이시네요. 운동 경력이 15년이라고 하십니다. 와, 이렇게 꾸준하게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참 멋있는 일인데 한번 볼게요. 15년 동안 체중을 5kg 이상을 못 올리셨다고 하네요. 15년 했다기엔 힐링이 3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 운동은 어깨 부상도 허리 부상도 매년 한 번씩 있어서 3개월 정도 운동 못하고 쉬고 하는 패턴이었다고 하시네요. 등 운동을 이제 찍었는데 광배근이 잘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할 때 펌핑감, 이 수축 찢어지는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가슴 근육에 강한 자극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영상을 보냅니다. 펌핑이 잘 안 된다. 자, 풀업 영상이네요.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은 뒤로 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잘 올라가십니다. 이거는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풀업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랩풀다운 있는,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잘 보이네요. 랩풀다운은 이제 하시는데, 이제 뭐 오른쪽 팔꿈치가 조금 덜 내려오는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할 때 수축, 단추성 수축을 할 때 한 번에 폭발적으로 확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그 이후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하게 내리지도 못하게 되고 근육에 텐션이 안 걸리고 터질 듯한 펌핑감이 잘 안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단 호흡부터 수축을 시킬 때 내 몸의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이세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셔서 참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랩풀다운 할 때 뒤꿈치를 조금 들어서 이 후면에 있는 그런 사슬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내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볼게요. 벤치프레스인데 벤치프레스가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첫 번째 마찬가지 숨을 참고 천천히 내리셔서 폭발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을 이제 가슴에다가 좀 이제 집중을 하려면은 수평 내전에 가깝게 이제 조금 옆으로 벌리면서 내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좀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혀봉근들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가슴에 좀 혈액이 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하다.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취미를 꾸준히 15년간 이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리스펙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두 분 다 뭔가 아쉬울 거예요. 왜? 15년의 세월 동안에 발전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도 좀 뭔가 아쉬울 수가 있는데, 뭐 아프면 쉬는 건 맞아요. 쉬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이 있고 영양이 있고 휴식이 있죠.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건데, 뭐 너무 내가 운동에만 신경 쓰지 않았나? 영양을 신경 쓰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 왜 15년간 내가 이제 어떤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 운동 피드백도 좋지만 부상이 이력이 있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이런 부상이 있으니까 이런 자세를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피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걸 먼저 체득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펌핑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오더라, 이런 걸 먼저 느끼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거의 15년간 이게 골격근이 2kg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진지하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대비해서 진지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뭔가 어떤 더 큰 몸을 갖기 원하시면 그 영양적인 부분도 아무리 뭐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내 체중에 뭐 약 한 뭐 1.5에서 2배 정도 되는 그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술 먹는 날보다 운동하는 날이 적지는 않는가, 이런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제가 자세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자세 피드백 조금 이따 해드렸다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안 일어나던 어떤 금비대가 일어난다? 이거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15년 동안 나 했는데 금비대도 일어나지 않고 좀 뭔가 아쉬워요. 이런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내가 다시 바로잡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어떨까? 정말 15년 동안 좋아하는 취미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리스펙. 하지만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런 피드백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저기 박동성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모답은 있지만 정답도 없고 내가 뭐가 맞는 거지? 내 몸에 이게 맞나? 아닌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하려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그 발전을 그 정보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수준에서 나한테 맞는 정보를 먼저 체득을 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내 알을 밀어붙여서 과부하를 만들 정도의 그런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과부하가 일어날 만큼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가 아니더라 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조금 해보다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과부하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서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과부하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잡스러운 것들만 많이 생기고 과부하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맞는 정보를 하나 두 개 체득했다면 바로 실행을 해서 일단은 그걸로 인해 과부하가 생기게끔 연습을 해봐라. 나를 밀어붙이는 연습이 먼저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피드백 이렇게 다시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2탄 3탄 할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한 거 좀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더 재밌는 또 유익한 또 파이팅 넘치는 온라인 박재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 여러분들.